근대서와 봄 새벽을 깨우다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핵심 화가인 심전 안중식은 화조와 역모화, 도서김물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조선의 전통과 당시 유행하던 중국, 일본 화풍의 영향이 골고루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인 심전 안중식의 작품인 백악춘효, 일제의 무단통치가 한창이었던 1915년, 조선 왕조의 상징이었던 경복궁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경복궁 안에 들어선 낯선 임시 건물들과 어두운 밤을 휘황찬란하게 밝혔던 야경은 당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경복궁의 본래 모습은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안중식은 그해 여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제작한 백악춘효를 완성했습니다. 봄 새벽이라는 뜻의 춘효는 봄날 잠에 취해 간밤에 꽃잎이 떨어진 것도 잊어버렸다는 당대 맹호연의 시에서 나온 것으로 지나간 조선의 봄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인 탑원 도소 회지도가 있는데요. 1912년 정월 초하루 밤에 오세창의 탑원에 모여 도소라는 술을 마시며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장수를 기원하던 문인들의 모임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화면 상단 오른쪽에 희미하게 백색 탑이 보입니다. 이 백색 탑은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오세창의 집에서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희미한 달밤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작품의 시적 정취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합니다. 또한 화면의 절반을 과감히 비우면서도 글씨와 그림을 적절히 배치하여 화면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안중식이 지닌 탁월한 조형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일제시대, 일본화 유입과 함께 서화는 동양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르가 되고 기존의 전통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조선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낸 안중식의 서화를 담은 오늘의 전시, 근대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였습니다.